저희는 증조부님과 조부모님, 고모, 삼촌, 아빠, 엄마, 유아니까지 9명의 대가족입니다. 조금 있으면 유아니 동생도 태어나 10식구가 돼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유아니가 태어났어요. 적막하던 시골에 아이가 태어나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죠. 유아니가 시골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는 거동이 불편한데 가족들이 육아를 함께 도와주셔서 자주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시골은 유아니에게 큰 놀이터가 돼요. 너른 마당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흙장난을 좋아해서 시부모님이 텃밭에서 일하실 때 따라가서 놀기도 하죠. 가족들 중에서는 할머니를 가장 잘 따라요. 미미 하고 부르며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시어머님이 유아니를 많이 예뻐하셔서 할머니를 가장 많이 찾아요.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골에 내려오면은 확실히 유아니를 봐줄 수 있는 식구들이 많다 보니 유아니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풀어주는 프리한 엄마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시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더 털털하고 편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아니, 앞으로 태어나는 동생과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현명하고 좋은 유아니로 무럭무럭 자라길 바랍니다.